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부산은 봄에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바람 소리가 좀 요란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꽃 이름을 알려드린다고, 다음 영상에서는 꽃 이름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지금은 1차 꽃들이 큰 꽃보를 만들 애들이 지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예전만큼 큰 꽃봉오리들은 지금 줄었어요. 하지만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라도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햇살이 지금 비쳐서 밝게 나오긴 하지만 카메라도 잘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자, 이 아이. 자, 이 아이 보이시나요? 예, 이 아이. 이 아이는 봄날 애니라고 하는 아이인데 꽃대도 잘 올려주고 아주 색감도 예쁜 한국 제라늄입니다. 한국 변종이죠. 그 뒤에 있는 아이는 잠깐만, 놓고. 자, 이 아이가 봄날 애니라는 네, 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저희 변종인 아리첸시라고 하는 꽃입니다. 아리첸시, 첸시 다이앤의 파종이죠. 그리고 놓고 바로 뒤에는 자, 이 아이는 아리느림이 3이라고 아리느림이라고 있는 저희 파종이가 있었는데 그 변종의 아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줄 순 없고 그 엄마의 이름 뒤에 숫자를 붙여줬습니다. 이름 뒤에 숫자가 있는 거는 그 꽃의 가족입니다. 파종이 패밀리죠. 예,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일본 단풍 파종이 아리단풍입니다. 아리단풍인데 이 아이도 꽃대를 아주 열심히 올려주는 부지런쟁이 꽃입니다. 매력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 아이는 아리싱쿵팔이라고 합니다. 아리싱쿵팔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 뒤에 번호가 붙는 거는 아리심쿵의 파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아리심쿵의 여덟 번째 파종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이인데, 지금 꽃이 지는 중이라, 머리가 좀 내려갔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아이도, 예, 이 아이도 아리시스 2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역시 아리시스의 두 번째 파종이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 아이는 아리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리 캔디볼 핑크가 있는데 아리 캔디볼 핑크의 파종입니다. 아리 캔디볼 핑크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아리 캔디볼 핑크입니다. 덩치는 작으면서 꽃대는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올려주는 아이인데, 아, 지금 화면이 흐리게 나오고 있죠? 자, 이 아이입니다. 예, 아리 캔디볼 핑크. 예, 근데 이 아이 파종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잎이 조널이죠? 조널이라는 뜻은 잎이 둥글둥글한 아이들의 잎을, 제라늄 잎을 조널이라고 합니다. 이파리가 둥글둥글, 예. 거의 다 이렇게 이파리가 둥글둥글한 아이들은 조놀이라고 하고, 요렇게, 예. 요렇게 뾰족뾰족, 잎이 뾰족뾰족한 아이들은 스텔라라고 합니다. 예, 요건 스텔라. 자, 이 아이가 조놀에서 이렇게 스텔라가 탄생을 했죠. 예. 아주 꽃불을 만들면 아주 매력적인 예, 아리뉴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푸르푸르라는 꽃이 있는데 푸르푸르 꽃의 파종이는 아니고
역시 푸르푸르이긴 한데 어떨 때는 삽목을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색이 진하게 나오고 어떨 땐 하얗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나오면 더 푸르푸르, 그리고 연하게 나오면 덜 푸르푸르라고 꽃쟁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아리아가라고 하는 아이인데 화경도 크고 덩치는 모체의 덩치는 작지만 화경은 크고 아주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예. 화경은 크고 덩치는 작은 제가 아주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 아이는 레드스타, 아리 레드스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빨갛게 아주 안에 하얀 선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아리스타, 네, 스텔라 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리 홍주, 요 아이는 아리 홍주 5번입니다. 5번, 아리 홍주 5번. 홍주 5번이 있다는 거는 홍주의 다섯 번째 파종이라는 얘기죠. 예, 이 아이 역시 아주 매력적인데, 이제 첫 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첫 꽃.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보여드린, 아리 캔디볼 핑크의 파종인데, 이는 핑크가 아니고 약간 피치, 복숭아 색깔처럼, 그래서 제가 얘는 캔디볼 피치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아리 캔디볼 피치. 역시 덩치도 작고, 아리 캔디볼 핑크와 거의 비슷한데 꽃색만 아주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이게 미스 로즈라고 역시 한국 제라늄인데 아주 아름다운 제라늄입니다. 유럽 제라늄 저리 가라입니다. 예, 유럽 제라늄은 요새 우리 한국 제라늄이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뭐 유럽인은 따로 뭐안 하셔도 한국 제라늄만으로도 정말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옆에는 미니 다이앤이라고 이 아이도 덩치가 작고 꽃은 아주 열심히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데 덩치는 작고 꽃은 열심히 피워주는 미니 다이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아이는 천사 아리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무늬만 천사라는 꽃쟁이 동생이 씨앗을 제가 가져와서 키운 천사 아리별입니다. 꽃대를 아주 너무 잘 올려줘요. 자, 이게 지금은 꽃대가 지금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자, 이 아이 이 아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또 화면이 흐리게 나오죠? 잠깐만요. 자,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천사 아리별입니다. 예. 모체인데 지금 이제 꽃이 진운 중이라서 조금 꽃대가 좀 줄었죠? 저희 블로그에서 사진을 찾아보시면 이 아이가 엄청난 꽃대를 자랑하는 스텔라 아리 천사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 위에도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 여 위에는 네, 이 아이는 아리 디바 앤이라고 아리 디바라는 애가 있는데 저 안쪽에 아리 디바의 파종이 그러니까 옥필드라는 아이의 파종이입니다. 옥필드는 꽃도 작고 예쁘고 덩치도 아주 작은 애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덩치가 작은 아이를 만들겠다고 수정을 시켰는데 작은 애가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도 쑥쑥 성장세가 그렇게 쑥쑥 크는 아이는 아니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덩치는 작으면서 꽃대는 빵빵 올려주는 골든걸입니다. 골든걸 이 아이도 자, 예. 꽃대를 얼마나 열심히 올려주는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작으면서 꽃대도 열심히 올려주는 이런 아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그 옆에 보시면, 자, 이 아이. 이 아이는, 아랑 리틀몽이라고 하는데, 사고 뭉치라는 꽃쟁이님의 씨앗을 제가 받아서 키운 아랑 리틀몽입니다. 역시 덩치는 작고, 꽃은 아주 열심히 올려주는, 지금 조금 지고 있는 중이지만, 새로운 꽃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꽃도 가득 잘 피워주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역시 한국 제라늄이고, 사랑비라는 꽃인데, 예, 이 아이도 아주 덩치는 작으면서 꽃대는 열심히 올려주는 스텔라의 꽃인데, 이름은 사랑비라고 합니다. 아, 강렬한 레드는 아니지만, 아주 꽃대도 열심히 올려주고 아주 예, 화사한 아이입니다. 예, 옆 보세요. 어우, 꽃대 올려놓고 보세요. 예, 아주 꽃대는 덩치는 작으면서 꽃대는 아주 열심히 올려주는 케이제라늄 예, 사랑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 역시 맑음이라는 우리 제라늄을 키우시는 꽃님들이라면 다 대부분 아시겠죠? 맑음이라는 꽃쟁이님의 변종 퀸즈레이디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꽃대도 진짜 부지런히 올려주고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 지금 이 아이보다 꽃이 많이 폈던 모체가 자 여기 이렇게 가면 자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모체입니다. 이 아이가 모체인데 예 꽃을 아주 부지런히 펴주는 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자, 너는 올라가라. 올라가고. 자, 그리고 어디까지? 아, 이 아이. 이 아이 아까 잘안 보였던 예. 봄날엔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케이제라늄 예, 변종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아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여기 다산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앨름셋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 변종도 제가 몇개 있긴 한데 거의 깨순위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 아이도 제가 좋아합니다. 덩치도 작고 꽃은 열심히 올려줘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모네칠이라고 합니다. 이그 모네칠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모네의 정원이라는 꽃쟁이님께서 만든 변종인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제가 정말 놓치지 않고 키우려고 요 안에 보시면 예 여기도 예 아름답게 폈죠? 예 모네칠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요 골드 여기 있는 아이는 역시 골든걸 예 꽃대 열심히 올려주는 골든걸이죠. 이 아이는 저희 변종인 나야 난데 지금 좀 지고 있는 중이라서 미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죠.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아리레이디라고 정말 숙녀처럼 차분하고 고운 아이입니다. 아리레이디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아리레이디 예, 이 아이가 아리레이디입니다. 레이디. 자, 그리고 그 옆에 이 아이는 아리금나비 우리 꽃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리금나비의 파종입니다. 이 아이는 아리금나비 4 패밀리 4입니다. 4가 있다는 거는 그 앞에 3과 2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또 아리미미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희 고전 변종 중에 하나인데 꽃대도 아주 열심히 올려주는 아주 귀염둥이 예, 덩치도 많이 안 키는 귀염둥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앞전에 인사드렸죠? 예, 로즈 오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애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역시 아리 금나비의 파종입니다. 금나비하고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 어디 보자. 여기 이 아이는 금나비 3번 번호를 3 달고 있습니다. 아리 아까는 4번, 이 아이는 3번 아리 금나비 3. 지금 제게 아리 금나비가 없어서 꽃동생이 하나 가져다 준게 있는데 아직 꽃 보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아이가 대타로 지금 아리 금나비 대신 자식인 아리 금나비 3번이 지금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여기 이게 아리 커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꽃대도 방울방울 열심히 올려주고 아주 귀염둥이 꽃이에요. 얘는 덩치가 좀 무겁죠. 앞전에 꽃대를 열심히 올려줬는데 지금 잠시 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꽃님들의 한국 제라늄, K 제라늄, 지아 미스트 핑크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아 미스트 핑크 아주 아름다운 아이인데 지금 좀 지고 있죠. 예, 새로운 꽃대가 또 올라올 테니까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아리금나비 패밀리 1번, 1번이 여기 있네요. 예, 이 아이도 아리금나비의 파종이 1번입니다. 이 아이가 옆에는 또 꽃이 지고 있죠. 예,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가 퀴즈레이디. 네. 맑음님의 변종 닉네임인 퀸즈가 들어가는 퀸즈 레이디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디바, 이 아이가 디바 오필드 파종인데 디바 아리 디바입니다. 빨강색이 너무 예뻐서 강렬하고 너무 예뻐서 디바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아주 예쁜 디바입니다. 디바이고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아리 홍주 3번입니다. 여기 자이 아이 아리 홍주 3인데 아리 홍주 패밀리라는 걸알수 있죠. 뒤에 숫자가 붙었으니까. 근데 꽃은 엄마인 홍주보다 약간 작으면서 또 색감이 약간 더 살짝 더 파스텔 톤인 아리 홍주 3입니다. 꽃볼도 잘 만들어주고 아주 예쁜 아이죠. 그 옆에 있는 애도 느림이 3번. 아까 보셨죠? 느림이 3의 모체입니다. 예, 보자. 오, 목대가 아주 굵죠? 예, 마디마디 잘렸던 흔적도 있습니다. 느림이 3번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둥이 팝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리둥이라는 꽃의 파종이입니다. 지금 옆에 시든꽃도 있는데, 이 아이도 한창 꽃대를 올릴 때 너무 예뻤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니. 여러분들 꽃잎이 아주 예쁜 제니 아시죠? 노랗게, 예. 노란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니의 파종이인데, 그 아이는 잎은 예쁜데 꽃이 혹꽃이라서 좀 아쉬웠죠. 그래서 좀 겹이 있는 제니를 만들고 싶어서 부비를 했는데 겹도 세미겹이고 잎도 이렇게 초록초록 초록이로 나왔어요. 테두리에 둘러져 있는 색은 모체를 담긴 했는데 초록이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우에 왕꽃벌. 자, 이 아이도 여러 꽃님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리 골드스타입니다. 거의 이 아이는 좀 많이 퍼져서 많은 꽃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성장세가 좋아서 성장세도 좋고 꽃볼도 크고 예, 아주 섹시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자 옆으로 가시면 이런 골드 파종이입니다. 아리 골드러버라고 하는 지금은 꽃이 지는 중이라서 별로 미모가 지금 없는데 아주 얘도 꽃볼을 만들면 너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키다리 아가씨. 키다리 아가씨 이 아이는 모린입니다. 모린. 자 모린인데
꽃이 아주 아름다운 아이예요. 모린인데 꽃이 진짜 아름답고 잘 보이죠? 잘안 보이나요? 네, 모린입니다. 키가 아참 제가 이 모린처럼 키가 좀 쑥쑥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까 홍주 산모 이렇게 있었죠? 이 아이가 홍주입니다. 예, 알이 홍주인데 꽃볼이 이게 왕꽃볼, 꽃볼이 대왕꽃볼입니다. 저희 주먹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제 주먹이 더 작아요. 이게 왕꽃볼입니다, 완전히. 자, 왕꽃볼. 그리고 저기 저 안에 이제 피는 아가는 더 선명한 예, 꽃색을 보여주죠. 예, 잘안 보이긴 하는데 옆에는 씨앗을 맺고 있는 또 다른 후손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아름다운 아고 색깔이 색이 지금 홍주입니다. 그리고 여위에 보시면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아이고 이 아이는 신쿵칠이라고 아리 신쿵칠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랑핏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가 있었는데 덩치도 작고 꽃은 예쁜 아랑핏이라는 한국 제라늄이 있었어요. 역시 사고뭉치라는 꽃쟁이님께서 만든 변종인데 그 아이의 파종이가 심쿵이라는 이름을 달고 아리 심쿵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매기셨죠. 이렇게 덩치도 작고 꽃은 화경은 크고 그런 아이가 아리 심쿵이라는 번호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이어드 퀸입니다. 레이어드 퀸. 꽃동생이 놀러 와서 이 층층이 레이어드 된 꽃잎이 너무 예쁘다고 레이어드화 됐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름을 주라고 해서 제가 레이어드 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울리나요? 어울리세요? 아, 예, 레이어드 퀸입니다. 아리 레이어드 퀸. 그리고 이 아이는 자, 어때요? 사탕 같죠? 꽃이 꽃 사탕 같은데 레드 판도라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꾸준히 잘 지키고 있죠. 예, 레드 판도라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자, 이 아이도 금나비와 함께 정말 미모를 자랑하는 예, 아리 빛나비입니다. 빛나비, 아리 빛나비. 아리 금나비하고 같은 시기에 파종이로 나온 아이입니다. 아리 빛나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금나비처럼 노랑노랑한 잎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노랑노랑까지는 아니죠? 지금은 총대를 빵빵 내려가고 지금 요 밑에 보면 아리레보와 부비를 했다고 써있네요.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와, 이 아이는 누굴까요? 자, 잠깐만. 자, 너도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너 누구니? 자, 보자. 이 아이도 레보 3, 아리레보, 예, 아리레보 3번입니다. 자, 어우, 꽃대도 잘 올려주고. 그냥 덩치 작고 꽃대 잘 올리고 그런 아이면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꽃대 잘 올려주는 아이. 그리고 혹볕은 아니라서 이렇게 꽃잎이 후두둑 떨어지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레보 3. 아, 정말 꽃대를 열심히 올려준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고 다 보여드렸네요. 예. 지금까지 이제 뽑힌 아이들은 대부분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밑에는 보면 저희 또 다른 변종들이 지금 아직 꽃을 안 폈거나 아니면 한번 피고 다음 꽃대가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또 꽃을 피우게 되면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전에 보여드린
아니 심쿵별, 예, 심쿵별의 조금이죠. 아주 조금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아리테피티라고, 자, 아리테피티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까 보여드린 아리 골드스타와 아주 거의 흡사한 꽃을 지니고 있는데, 이 아이는 성장세가 골드스타처럼 좋지는 않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미니한 꽃입니다. 역시 테피티 파종인데 이 아이는 더 미니미니한 더 미니미니한 아이인데, 이 아이도 꽃을 이게 최선인지 조금 더 커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궁금합니다.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다 이제 파종이들이고, 자, 여기 삽목했는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꽃님들께서 삽목이는 이 분양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렇게 아직은 이제 어려요, 그죠? 아직 어리고, 그리고 정말 몇개안될것 같습니다. 밑에 아이들이 부지런히 커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뿌리 아직 안 내린 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 밑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까요? 조지아 폭포, 조피아 폭포, 예. 조피아 폭포인데 너무 예쁘죠? 예. 조피아 폭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는, 예. 엔젤. 미소 엔젤이라고. 지금 이제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리 레이디입니다. 예, 레이디인데, 이제 꽃이 좀 시들고, 옆에는 씨앗을 맺고 있어서 꽃대를 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받고 나면 꽃대를 따야 되겠죠? 옆에 이 아이도 아리 그리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희 고양이를 보내면서 제가 이름 지어준 아리 그리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금 씨앗이 생겼죠? 어떤 아이가 탄생할지 이 아이도 잘, 일단 씨앗이 잘 여물어 주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아우, 이거 다 들으시느라고 좀 지루하셨죠? 끝까지 정주행해 주신 꽃님들 감사드리고요. 봄이잖아요. 예, 봄을 마음껏, 예, 즐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담고요. 혹시 또 꽃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댓글로 또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